안녕하십니까. SKCNC에서 네스카 솔루션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병훈 차장입니다. 금일 SKCNC의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차세대 비즈니스 구축을 하기 위한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스카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SKCNC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스코어는 세 가지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네스코어 ALM 스윗이 있습니다. 네스코어 ALM 스윗은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코딩, 테스트에 이르는 어플리케이션의 전 공정에 걸쳐 그 각 공정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공정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스코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 환경, 실행 환경, 운영 환경을 다 갖춘 차세대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네스코어 모바일입니다.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모바일 환경으로 스마트하게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각 제품군들은 세부 제품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네스코어 ALM 스윗은 리콰이어먼트 매니저먼트, 데이터 모델러 등등 총 한 13종을 갖추고 있으며 네스코어 프레임워크는 J2E, C, 닷넷 배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도 각 요소별로 총 7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네스코어는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디펜던시가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 전 사업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요. 또한 기술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환경은 다양한 단말기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그렇게 출시되는 단말기들의 버전도 매달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는 거에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고민거리가 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그 대형화됨으로써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도 100명, 200명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개발자들 간의 그 일관성,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이 품질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은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리스크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프로젝트에 실패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빌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생산성과 품질은 양날의 칼같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면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개발하다 보면 품질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성과 품질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런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시로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는 거에 적합하게 제품을 출시 못한다면, 상품을 출시 못한다면 그 비즈니스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프로젝트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이후에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문제의 해답으로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이 넥스트와 솔루션입니다. 서두에 한 세 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솔루션 중에 ALM 수익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M 솔루션과 이 프레임워크를 선정하는 것은 집을 짓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그럼 짓고자 하는 집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대형화되고 있는 프로젝트 속에서 사실은 이 도구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면 각 도구들이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노트패드 열어서 또 MS의 오피스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문서를 작업했었는데 좀 요 근래에 많이 진화해서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훌륭한 ID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DB 모델러나 또 오픈소스의 프레임워크라던가 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구들의 또 단점이 뭐냐면 각 도구들별로 버전업이 되면서 제품의 기능들은 수직적으로 계속 쌓여져만 가지만 실제 프로젝트 환경 속에서는 그 수백 개 기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내에서 사실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은 서로 앞으로는 도구 간에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정에서 활용한 도구에서 나온 아웃풋이 뒤에 있는 공정에서 다시 인풋으로 받고 또 뒤에 있는 공정에서 아웃풋이 다음 공정으로 그 인풋으로 전달해주는 도구 간의 연계가 필요하고요. 그 연계된 그것이 바로 그 통합돼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솔루션의 선택의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그 솔루션이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검증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또 이 솔루션이 어느 정도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품질을 보장해 주는지, 또 생산성과 품질은 어떤 식으로 그 해결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넥스코아 ALM 수익과 넥스코아 프레임워크가 가장 또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SKCNC는 이미 SI 그 회사다 보니 수많은 SI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 수행한 경험, 노하우를 사실 이 국내 SI 특성에 맞게 이 솔루션의 기능으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 공공, 금융, 서비스, 제조, 유통 등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 500여 개 이상의 풍부한 그 프로젝트에 적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랑 이 도구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녹여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준화와 정형화, 템플릿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동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도구 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재생성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나 데이터, 코드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사전에 결함 방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솔루션은 100% 저희 SKCNC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고요. 약 100여 명 이상이 이 솔루션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먼저 넥스코아 ALM 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코아 ALM 스윗은 요구사항부터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에, 핵심 공정에 시니스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을 배치해서 그 협업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 SI 프로젝트에서 개발 방법론, 프로세스에 저희 도구가 위치하는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거기에 저희 도구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주요 핵심 화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요구사항을 대칭적으로 관리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를 해 나가고 또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요구사항부터 실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요구사항 추적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래픽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모델링 쪽에서는 저희의 넥스코어 ULM 모델링을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분석 모델에서 설계 모델 또 코드 모델로의 전개를 가급적 자동화시켜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논리 데이터 모델링과 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저희 넥스코어 데이터 모델러를 활용함으로써 ER 다이어그램과 도메인 정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SKCNC가 가지고 있는 넥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석 모델이 설계 모델로 전개되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컴포넌트 모델과 설계 모델링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MDA 기능이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그 검증도 가능합니다. 또 설계 모델을 저희 넥스코어 프레임워크 기반의 소스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넥스코어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는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가시화 시켜주는 비주얼 코딩이 가능하고요. 또 소스 코드에 대해서 가급적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프레임워크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그 메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가 어떤 컴퓨터의 어떤 품질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주요 핵심이라고 보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잘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쉽게 개발할 수 있고 향후에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넥스코어 프레임워크는 총 그 랭귀지별 아니면 그 개발 플랫폼별로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C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NET 프레임워크, 또 자바와 C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넥스코어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코어는 개발 환경, 실행 환경, 운영 환경에 있어서 세 가지 환경의 최고의 도구들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분석 설계도 활용할 수 있는 ALM 수입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를 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화 도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설계기, IO 설계기, SQL 생성기, 단위 테스트, 코드 인스펙션, 변경 영향 분석 같은 자동화 도구를 제공해 드리면서 보다 개발자들이 쉽게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 실행 환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온라인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그 비즈니스 환경 보면 배치 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치를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이후에 운영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에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현미경 쳐다보듯이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런 변경이나 제어가 필요한 부분을 시스템을 다운시키지 않고 실시간 변화할 수 있는 운영 지원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특징을 한 다섯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프레임워크는 루즈리 커플드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변화에 실시간 대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어는 크게 보면 이런 다양한 멀티 채널을 인터페이스 있는 채널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컨트롤 레이어와 비즈니스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앤 인티그레이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고효율, 고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전송 효율을 보장한다거나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경감하고 프로세싱을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DBIO를 분리시켜서 향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 없이 변경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네스코아 자체가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중심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비즈니스 로직과 서비스 요청부터 비즈니스 처리,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처리까지 한 덩어리로 묶여서 향후 그 컴포넌트 단위로 실제 개발하고 나중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이 향후 운영하실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변경을 필요하거나 할 때 가급적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만 가지고 개발만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분석 설계에서 나왔던 산출물들이 자연스럽게 모델링 결과가 코드로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생성된 코드를 바로 받아서 다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거에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에서 개발까지 어떤 시니스한 연계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품질적인 측면에서 개발 표준을 잘 지켰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코드 인스펙션 도구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개발자 스스로가 이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스코아는 개방형 오픈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OS가 되었든 어떤 DBMS가 되었든 어떤 WAS가 되었든 어떤 브라우저가 되었든 전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약상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스코아가 제공해 드리는 그 기능을 한번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코어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시스템 공통 컴포넌트, 뭐 캐싱이라든가 암호화나 뭐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한 온라인 컴포넌트 관리, 배치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 외에 그런 다양한 개발에 필요한 그 도구들을 한 8가지 정도를 제공해 드리고요. 품질과 테스트에 관련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효율적인 업무 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예전에 과거에 프로그램 코딩 하실 때 보면 선언부부터 어떤 DB, IO에 대한 초기화하는 부분 또 실제 그 값을 가져온 것을 패치하고 밸리데이션 하고 선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코리머을 작성하고 업무 로직을 작성하고 후처리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 가급적이면 프레임워크가 다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다 처리를 해주고 실제 개발자들은 업무 로직에 해당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해드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또 실행 환경을 좀 살펴보면 네스코아는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로 오픈 아키텍처로 되었고요. 국내 최초로 지금은 오라클로 넘어갔지만 그 선에서 인증하는 JT 기술 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고성능, 고가형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수직, 수평적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실시간 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는 핫디플로이라던가 또 실시간에 대한 거래 제어 같은 또 성능 장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력의 주요 기능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더 도식화해 볼 겁니다. 간략하게 넥스코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그 개발 공정, 코딩에 관련된 영역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쳐다봤을 때 그 그려본 거고요. 어떻게 코딩을 해 나가는지를 간략하게 스냅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구사항을 그 개발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한 다음에 또 실제 분석 모델링으로 넘어간 다음에요. 또 이렇게 이런 분석 모델링을 한 결과를 컴포넌트 설계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설계를 통해서 실제 직접 개발자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저희 입력 설계기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등록하고 또 단위 업무를 등록하고 또 메소드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런 등록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시스턴스 기능이 있습니다. 또 실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QL문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CRUD는 자동으로 생성해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수정하신 다음에 어떤 SQL문이 제대로 작성되는지에 대한 그 문법 체크를 하고 실제 테스트도 해보는 걸 통해서 SQL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스펙션을 통해서 표준을 위반한 게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로컬 환경에 배포를 한 다음에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기능에 대한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조 분석 또 변경 영향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소스 간에 서로 어떻게 상호 호출이 되고 있고 어떤 메소드가 어떤 SQL문을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또 빌드 배포 관련된 도구를 통해서 자동으로 빌드해서 배포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온라인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배치 프레임워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치 프레임워크는 사실 상용 도구에 비해서 상당히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업무 캘린더를 제공해주는 부분들, 그 국내의 어떤 그 영업일, 개장일, 휴일, 휴장일 같은 것들을 일일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솔루션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세팅할 수가 있고요. 뭐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스케줄링 또 실행하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든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배치 간의 상호 호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 제품이 같은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 환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필요로 하는 기준 정보들 또 실제 지금 그 프레임워크 기반에 지금 동작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그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로고에 대한 레벨 세팅이나 변경을 가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통제, 거래 제어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캐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리가 운영 도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코어 JT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몇 가지 BMT와 POC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BMT와 POC를 통해서 SKCNC가 가지고 있는 넥스코어가 타 프레임워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런 우수성, 성능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치 또한 저희가 최근에 수행했던 BMT에서 다른 타 업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넥스코어 모바일입니다. 넥스코어 모바일은 그 모바일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실행 환경, 또 모바일에 대한 개발 플랫폼, 또 모바일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 또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바일 개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iOS, 뭐 또 신비한 블랙베리, 윈도우 모바일 같은 다양한 OS들이 존재하고 그런 OS 기반의 다양한 실제 단말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단말기들의 OS의 버전도 너무 그 변화 주기가 버전의 업그레이드 변화 주기가 급변하고 있죠. 또 실제 이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뭐 카메라나 GPS, 뭐 중력 감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 사용자의 어떤 그 다양한 UX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 개발이 또 필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해결책이 바로 넥스코어 모바일이라는 거고요. 현재 개발할 때 보면 그런 다양한 단말기별로 다 각각 안드로이드 폰을 위한 또 개발을 따로 하시고 또 아이폰을 위한 개발을 따로 하시고 또 윈도우 모바일을 위한 개발을 따로 하시고 이런 단말기 종류별로 개발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 개발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 넥스코어 모바일을 활용하신다면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개발해서 타겟 플랫폼을 지정함으로써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로, 블랙베리로, 윈도우 모바일로 이렇게 배포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모바일 애플리 개발 혹은 향후에 또 운영 유지고 사실 때의 비용을 절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단말기별로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 네이티브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이티브 코딩을 하는 인력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 사상으로 상당히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메타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보다 쉬운 방식의 개발을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개발 환경 자체가 단말기별로가 아니라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일관된 품질을 관리할 수 있고요. 향후에 또 운영과 관리 도구를 통해서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넥스코어 모바일 안에 그 세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기 위한 모바일 UI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자바스크립트와 그 HTML 기반의 마커 랭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만든 마커 랭귀지 그 U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을 각각 그 OS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런타임이 실제 단말기의 어떤 변화, 추가, 확장되는 거에 저희가 런타임만 계속 제공해 드림으로써 실제 고객은 더 추가적인 개발 없이 바로바로 더 새로운 단말기의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확장하는 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쉽게 모바일로 서비스로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채널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라는 CIP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그 요소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화면 흐름 편집기 같은 직관적인 개발이 가능한 위직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채널이나 백엔드에 연동을 하기 위한 그 뭐 입출력 설계기라든가 데이터 매핑하는, 컨버팅하는 그런 도구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중요하지만 개발 이후에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 제대로 지금 모바일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또 뭔가 원격으로 제어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운영 및 관리 지원 도구도 제공해 드림으로써 실제 또 배포요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좀 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원소스로 하나의 마크업 랭귀지로 소스를 개발해 낸 다음에 뭐 태블릿이다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폰이다 iOS다에 맞게 플랫폼별로 소스가 컨버팅 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채널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앞단에 다양한 모바일 채널들로부터 오는 그 통신 프로토콜과 또 실제 또 뒷단에 다양한 그 백엔드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의 그 연동 모바일 서비스에 될 연동에 될 시스템들을 그 다양한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에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 안에는 뭐 인티그레이션 디자이너 같은 게 있고 그 어떤 플로우를 그려낼 수 있고요. 또 룰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컨버팅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 있던 것들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컨버팅에 대한 부분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버팅을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 컨버터도 제공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또 통합, 모바일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도 제공해드리면서 개발, 테스트, 또 실제 패키징까지 완벽한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넥스코어 솔루션들은 2002년부터 약 한 500여 개의 그 수많은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서 적용돼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지금 4개년간 국가가 그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그 기술 상에서 저희가 수상을 한 경험이 있고, 올해 최근에 넥스코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 소프트웨어 공모 대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넥스코어 배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고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대용량 배치 처리를 위한 어떤 메모리 선 적재 및 병렬 처리 방법은 저희가 지금 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코드 인스펙션 도구 같은 거는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아무래도 프로젝트 자체가 좀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 품질을 제고하는 활동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사람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었죠. QA든 어떤 별도 인력이든. 그때 넥스코어 코드 인스펙션을 적용함으로써 자동화할 수 있고 또 강제로 품질 활동을 개발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지금 옆에 보시는 그 그래프와 같이 그 이 도구를 적용함으로써 그 개발자들의 코드의 결함이 이렇게 쭉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자원 투입 없이도 품질을 확보하는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또한 어떤 데는 또 저희 넥스코어 MDA 도구들은 분석 모델을 설계 모델로 또 설계 모델을 소스 코드 모델로 쉽게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데요. 그렇게 자동으로 변환시켜줌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으로 할 때에 비해서 거의 75% 이상의 획기적인 공수를 절감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사례로 어떤 회사에서 표준 프레임워크로 저희 넥스코어 J2E 프레임워크를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한 시스템, 개별 시스템을 개발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또 새로운 솔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ERP가 아닌 난 ERP 영역에서의 한 40여 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표준 솔루션으로 몇 가지 제품을 선정하였고요. 그 프레임워크 영역에서 저희 넥스코어 J2E 프레임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J2E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40여 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표준으로 계속 가져가시겠다고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개발 프로젝트 뜰 때마다 개발 환경을 어떻게 가졌지, 어떤 솔루션을 개발했지, 이런 게 아니라 초기 어떤 개발 환경에 대한 구축 시간이나 또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되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운영하실 때도 A 시스템은 뭐 자바로 되어 있고 B 시스템은 또 C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시스템마다 제각각적인 기술적인 다양한 기술 요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어떤 기술 구조,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 저희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스코아 그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네스코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제품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 정보 및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문의 사항이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솔루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